좋으신 주님, 저희가 원하신 당신의 그 위로에, 그 기쁨에 충분히 젖어들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고 함께 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왜 이 슬라이드부터 시작하냐면요. 왜일까요? 날짜를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신부님 미사 때도 뭐 미사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2월 8일까지입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안 끝난 것뿐만 아니라 피정이 뭐 우리의 기도 생활, 영성 생활을 완성시키는 그것이 아닙니다. 시작하는 거죠, 이제. 이제 우리가 뭔가 좀 새로운 걸 배웠습니다. 익숙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새로운 뭔가를 배웠습니다. 새로운 운동을 배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계속 뭘 해나가셔야죠, 이게. 내가 익숙해지고 잘하고 그래서 전부 뭐더 늘려나가고 이게 완성이 아닙니다. 이제 하느님의 뜻을 찾아서 우리가 질서 있는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그런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이 피정 안에서도. 기도가 좀 깊어지는 것 같은데도 계속 유혹이 있고 뭔가 내가 기도가 깊고 침묵에도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산란함이 함께하고 이게 어디서부터 오는 건가? 계속 우리가 일단 예민함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지하셔야 되고 보면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지 식별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를 하시면서도 벌써 면담을 거의 저희가 얼추 20번 가까이 만나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계속 얼굴을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면담은 아직도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기도하러 앉으면 무슨 얘기하러 하지? 뭐 이렇게 아직도 우리가 어느 한편에서는 그런 부담감이 좀 있습니다. 뭐 그것도 뭐 그냥 받아들이세요. 이걸 다 떨쳐버리고 기도에만 뭐 오롯이 들어가고 싶은 마음 뭐 모두가 그렇죠. 뭐 그럴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을 거예요. 계속 우린 그런 시행착오를 겪는 겁니다. 2월 8일까지만 시행착오를 겪는 것이 아니고 뭐 약간 이게 인텐시브하게 우리가 운동을 하나 배웠다 그러면 나가셔서 더 이제 어떻게 보면 더 액티브하게 하셔야 될 겁니다. 여긴 별로 이렇게 자극이 없었어요. 나가면 잘 아시죠? 그 이제 시작입니다. 또 지금 아유 이제 내일 모레면 끝이다. 좋다. 그리고 뭐 부활이고 이러니까 막 이렇게 확 들뜨기가 쉬우신 것 같아요. 부활의 기쁨이 우리를 막 들뜨게 하기도 하지만 차분하게 예수님한테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끔 그 기쁨으로 인해서 막 이렇게 막 들뜨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이 아주 묵직하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라앉혀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총을 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모레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 모레 나갈 생각을 하면 더 깝깝하죠. 안 그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계속 뭐 이것저것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으셨고 여러 가지를 배우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 소화가 안 되죠. 어떤 부분 소화된 거 있고 어떤 부분 아직 잘 모르는 것들 많고 그래서 계속 하시면서 뭐 면담을 통해서 아마 많은 도움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아마 우리가 평생 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살 겁니다. 그거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제 제가 보여드린 아기처럼 그냥 지금 이 순간 나한테 주어진 것에 그냥 이렇게 푹 빠지시면 좋겠어요. 내일 모레 가면 어떡하지? 가서 해야 될 것이 이거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내일 모레 2월 8일 이후에 여러분들 생각하셔도 늦지 않고요. 지금은 그냥 4주간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위로, 그 기쁨, 그 평화, 그 은총을 그냥 충분히 빨아당기십시오. 그래야 나가서 이렇게 우리가 그걸 갖고 좀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가 기도할 것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와 토마스에게 발현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니까 대반에 알아봅니다. 그죠? 근데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하루 종일 구약성서 개론을 들었는데도 못 알아봅니다. 남자들이 두네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방법이 다양하다는 것도 여기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청각적으로, 시각적으로, 뭐 감각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넘어서도 뭐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우리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돼야 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상상할 수도 사실 잘 없어요. 그러니까 성서 충실히 읽으시고 그래서 잘 준비하셔서 들어가십시오. 그 성서 안에 충분히 우리가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는다면 아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특별한 모습으로 특별한 방식으로 또 나한테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오실 겁니다. 토마스 사도는 며칠 뒤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 며칠간이 어땠을까? 다른 제자들은 막 그 기쁨에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근데 토마 사도는 저 구석탱이에서 혼자 막 힘들어 했을까? 쟤들이 미친 거야 이러면서 어떤 모습이었을까? 뭐 좀 상상을 해보십시오. 토마 사도 혼자 저 구석탱이에서 나는 그런 어떤 뭐 우리가 생각하는 불신의 마음으로 꽁 하고 있었을까? 아니면 다른 제자들이 막 설명을 하면서 토마 사도를 막 이 기쁨을 이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을 어떻게든지 전해주려고 막 애를 썼겠죠. 그 모습이 아마 이런 모습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It's amazing how you can speak right to my heart. The hell? Okay. Oh, man, that's fantastic. Without saying a word, you can light up the dark. Try as I may, I can never explain why I feel when you know. Having you here, Anna, firmly establishes what I've long suspected, that we really are the most desperate lot of underachievers. Graham, I'm not saying it's a bad thing. In fact, I think it's something we should take pride in. I'm going to give the last brownie as a prize to the saddest act here. Right. Yeah, all right, all right. Well, obviously it's me, isn't it? I mean, I work in a city in a job I don't understand. And everyone keeps getting promoted above me. I haven't had a girlfriend since puberty. And nobody fancies me. And if these cheeks get any chubbier, they never will. Nonsense. I fancy you. Really? Yeah. Or I did before you got so fat. Oh, you see? And unless I'm much mistaken, your job still pays you rather a lot of money, whilst Honey here earns 20 pence a week flogging her guts out in London's worst record store. Yes! And I haven't got hair. I've got feathers. And I've got funny goggly eyes. And I'm attracted to cruel men. And actually, no one will marry me because my boozies have actually started shrinking. You see, it's incredibly sad. Yeah, but on the other hand, her best friend is Anna Scott. Oh, well, that's true. I can't deny it. I mean, she needs me. What can I say? And most of her limbs work, whereas I'm stuck in this thing day and night in a house full of ramps. And to add insult to serious injury,
I've totally given up smoking. My favourite thing. And, well, the truth is, we can't have a baby. Oh, Belle. So, Livy. So, we're lucky in lots of ways. But surely that's worth a brownie. Well, I don't know. Look at William. Very unsuccessful professionally. That's true. Divorced. Used to be handsome, now kind of squidgy around the edges. And absolutely certain never to hear from Anna again once she's heard that his nickname at school was Floppy. You did, I can't believe it. Thanks very much, thank you. Right. Well, at least I get the last brownie, right? I think you get it. Well, wait, what about me? I'm sorry. You think you deserve the brownie? Well, a shot at it, at least, huh? All right, well, you'll have to prove it. I mean, this is a very, very good brownie, and I'm going to fight for it. I've been on a diet every day since I was 19, which basically means I've been hungry for a decade. I've had a series of not nice boyfriends, one of whom hit me. And every time I get my heart broken, the newspapers splash it about as though it's entertainment. And it's taken two rather painful operations to get me looking like this. Really? Really. And one day, not long from now, my looks will go. They will discover I can't act. And I will become some sad middle-aged woman who looks a bit like someone who was famous for a while. No, nice try, gorgeous, but you don't fool anyone. Pathetic effort to hog the brown. 영화 아세요? 여러분들 6살 때 나온 건데. 노팅힐이라는 로맨틱 코미디인데요. 줄리아 로버츠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배우로 나옵니다. 이 영화 안에서. 그리고 휴 그랜트는 그 노팅힐에 있는 어떤 여행 전문 서점의 주인으로 나오는데 나머지는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동생, 여동생, 그 휴 그랜트 여동생 생일에 이제 친구들이 모여서 생일 파티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줄리아 로버츠는 오늘 처음 만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휴 그랜트랑 뭐 얼마 전에 이제 만나게 됐고 그래서 초대를 받았는데 뭐 식사를 다 맛있게 잘 하고 후식으로 케이크 한 조각씩 먹고 근데 한 조각이 남았습니다. 이 주인이 이거 되게 맛있는 건데 우리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한테 주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불쌍하다고 막 피력을 합니다. 케이크 하나 먹자고. 어느 공동체가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내가 제일 불쌍해. 불쌍해 하면서 정말 난 불쌍한 인간이야, 뭐 안 돼, 뭐 이런 뭐 자책 내진 자존감이 없는 뭐 그런 모습이 아니죠. 그냥 자기 있는 그대로를 이렇게 잘 드러냅니다. 뭐 오랜 친구여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적인 공동체가 이런 모습이 아닐까. 나의 아픔들, 나의 상처를 이렇게 공동체에 드러냈을 때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받아주는 거죠. 뭐 그게 이제 치유가 되겠죠. 점점 건강한 공동체가 되겠죠. 이 줄리아 로버츠가 여기 처음 왔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저녁 식사 함께 한 겁니다. 근데 자기도 자기 과거를 얘기하죠. 여배우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친구한테 맞았을 때 그 다음날 연예면의 일면으로 이제 뜨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이. 그런 것들을 여배우, 젊은 여배우가 받아들이긴 쉽지 않다. 그런 이야기들. 성형수술도 하고, 뭐, 내 지금 이런 인기는 얼마 못 갈 거고, 뭐, 이런 걱정들. 그런 이야기를 그냥 그 따뜻한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드러내는 겁니다.
아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공동체가 뭐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토마 사도를 아마 그렇게 받아들여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랬으면 싶어요. 교회 공동체가 처음엔 이랬겠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초기 공동체의 모습은 이랬을 겁니다. 지금도 그런 건지,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뭐 가정, 본당, 교구, 수도회, 뭐 어디든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아픔들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치유받는다는 거 우리가 잘 압니다. 근데 이제 이야기를 잘 못하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내일 모레 집에 가서 자 모여봐 우리 자 내가 우리 중에 누가 제일 불쌍한지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하실 분들은 없으시겠죠. 뭐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뭐 아프다고 뭐 어떻다고 해서 이렇게 밀쳐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끌어안으려고 하는 아마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의 공통된 반응이 그런 거 아니었을까. 끌어안는 것, 감싸안는 것. 아마 그게 토마 사도를 바라보는 제자들의 다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뭐 그렇게 좀 그려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뭐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부활 체험이라는 것은 이게 뭐 그래서 이번 피정 이 4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한번 체험하고 끝 이런 것이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아마 이렇게 저렇게 크고 작게 체험들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 체험은 이어질 것이고 그래서 그 체험이 우리를 하느님께로 또 금방 제가 보여드렸던 어떤 이런 제 생각의 이상적인 공동체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도록 그런 원동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바라보는 것이 새로운 시각, 뭐 새로운 해석, 내 과거, 과거의 사건들, 사람들, 관계들, 혹은 현재 그것들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 거죠. 새로운 해석, 뭐 새로운 시선, 좀 달리 보게 되는 거죠. 다른 선택. 그러면 내일이 바뀌어지는 거겠죠. 그동안에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동안에 해왔던 방식의 어떤 선택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새로운 시선을 갖게 되면 새로운 세계관을 갖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생각, 행동, 말 그것들을 우리가 쫓아가면 그분이 보여주셨던 제자들을 위로하셨던 모습에서 뭔가 우리의 태도들, 방향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근데 이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1주간에 죄묵상하면서 나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혹은 용서하시는 하느님을 마주하지 못하는 이유하고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약함, 상처, 뭐 기타 등등을 받아들이지를 잘 못합니다. 그것들을 어떻게든지 해결하고 조금은 나은 모습, 뭐 우리 각자가 생각하기에죠. 나은 모습이어야 된다. 조금이라도 더 회개를 하고 뭐 조금이라도 더 뭘 한 다음에 이제 하느님한테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우리를 너무 강하게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나를 신뢰하지 못하면 누가 하느님이 아무리 내가 너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셔도 우리가 그걸 내가 내 자신을 하느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믿는가 제가 지난 뭐 미사 때 강론 때 얘기를 말씀을 드린 것 같기도 한데 믿는 것은 전적으로 진짜 내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얼만큼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내가 그 사람을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내 능력입니다. 우리 각자의 능력. 어떻게 그러냐. 일을 잘해야 저 사람을 믿지. 일하는 거 결과물을 보면 우리가 그 사람을 믿는 거 아니냐. 다른 거 다 떠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치적인 성향 같은 것은 그냥 무턱대고 믿습니다. 누가 아주 뭐 논리적으로 막 설명을 하고 뭐 어쩌고 해도 안 변합니다. 저쪽이 아무리 잘해도 난 이쪽이 무조건이야. 뭐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저쪽이 어떤 믿을 만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 선택입니다. 뭐 더 구체적인 예는 그거죠. 하느님께서 우리를 믿고 사랑하고 계속 은총을 허락하시는데 그거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죠. 우리가 의인이어서 하느님께서 그렇게 신뢰를 하시느냐? 아니, 우리가 의인이든 그렇지 못하든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하느님의 본성이기도 하고 하느님의 능력이죠. 우리를 믿고 사랑하시는. 믿는 것은 상대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선택이고 내 결정이고 내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믿겠다 이러면 믿어지는 거냐? 뭐 그것도 간단한 문제는 아니겠죠. 그래서 내가 뭘 한다고 하면 되는 것인가? 물론 뭐 거기 하느님이 함께 할 때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나 자신 하느님, 뭐 상대방 누구를 믿게 되는 거겠죠. 우린 계속해서 이렇게 흔들리거든요. 믿고 싶어요, 누군가를. 나 자신을 믿고 싶습니다. 근데도 자꾸 이런 것들이 발목을 잡죠. 나의 약함, 나의 죄, 잘못. 이것 중에 요거 몇 개는 내가 좀 정리를 해야 그래야 내가 나 자신을 믿고 뭐 하느님한테 가지 않을까. 양심이 있지. 내가 지금 이 상태로 갈 수는 없다. 정말 하느님을 너무 낮춰보는 거죠. 폄하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하느님께 나아가는데 좀 주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뻔뻔해지면 좋겠습니다. 내가 뭐 깨끗하지 못하지만 막 묻은 것도 많고 지은 죄도 많고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한테 이렇게 확 내 자신을 던지는 그래서 이 부활의 기쁨을 충분히 만끽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활의 기쁨 안에 우리가 꼭 기도해서 뿐만 아니라 영신수련에 써있죠.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해서 이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도록 기도 시간 외에도 이 기쁨, 이 위로, 이 평화를 계속 유지하시려고 애를 쓰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제 그 꼬마처럼 그냥 그 꼬마가 음악을 그냥 느끼듯이 그 음악에 맞춰서 자기가 막 뭐 손짓을 하죠. 여러분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그분이 주시는 여러분한테 아주 개별적이고 독특하고 특별한 그 선물들을 충분히 만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그 부활의 기쁨에 그리고 계속 이어질 그 부활의 체험을 놓치지 마시고 계속해서 좀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유혹은 있을 겁니다. 이 기쁨 와중에도 이거 뭐 내일모레까지밖에 안 되겠지 하는 유혹은 뭐 끊임없을 겁니다. 계속 시행착오하면서 우리는 갈 거니까 그거에 대한 걱정도 좀 내려놓으시면 좋겠고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각자 스스로가 부족함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 우린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것도 믿으십시오. 질문 있으신가요? 남자들이 더
이건 뭐 남자 여자 구분할 수 있을까요? 아, 그건 남자들이 좀 굼뜨다가 얘기를 한 그냥 너무 여기에 또 뭐 아 그냥 제가 웃자고 하는 거예요. 뭐 웃자고는 아니죠. 사실이 그랬으니까. 그 하루 종일 엠마오까지 걸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야 이건 콩이고 저건 파치라고 막 설명을 바로 그 옆에서 했는데도 못 알아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못 알아듣는 것은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모습이 뭐 우리 상상 예상 뭐 그걸 넘어서는 거였기 때문에 못 알아본 거죠. 뭐 남자들이 분해서 얘기도 하겠지만.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지 우리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릴 수밖에 없겠고 근데 알아보게끔 하신다는 거죠. 하느님께서. 그래서 각자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찾아오실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